아침 8시 30대 직장인들이 하나둘 커피숍에 모입니다. 아침 루틴을 함께하는 서울 모닝커피 클럽입니다. 어차피 나 한 잔 마실 거 라이트하게 한 4, 50분 정도 스몰톡하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냥 회사로 가면 나는 그냥 회사에 이끌리는 라이프가 되는 것 같아요. 단 하나의 규칙은 명함 주고받지 말기. 일상적인 대화로 업무 스트레스를 덜어내는 겁니다. 미국에서 저는 회사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그런 하이라키 같은 게 좀 한국은 더 심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그냥 일 위에 또 그런 스트레스가 좀 있는 것 같고 업무 얘기만 하면 제 말 한마디가 책임이 져야 되기 때문에 좀 무거워요. 근데 여기 있으면 제가 진짜 본연의 제 모습? 좀 더 가볍게 쉽게 편한 나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 얼마 전 미국의 유명 작가 마크 맨스는 한국을 가장 불행한 나라로 진단했습니다. Yet they also have incredibly high rates of anxiety, depression, alcoholism, and they lead the world in suicide. I've come to Korea to find out why. 대학 입학과 취업, 결혼 출산에 재테크까지. 맨슨과 대담했던 심리학자는 100점이 아니면 다 실패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평가 만능주의를 문제로 꼽습니다. 네가 잘못됐어. 네가 더 노력했어야지. 이러면서 모든 걸 개인의 문제로 돌린단 말이죠. 초경쟁 사회가 이른바 번아웃을 부르면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취업에 성공한 젊은 직장인들이 얼마 되지 않아 회사를 관두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들, 늘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 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시도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라톤 같은 인생에서 100m 달리기를 계속하다 주저앉지 않도록 전문가들은 행복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SBS 심우섭입니다.